오늘 변화산 기도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주는 토기장이입니다. 말씀을 듣는 표정이 사랑이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제가 설교 준비를 늘 하지만 어떤 때는 저에게 만족스러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준비해도 저에게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목회자로서 참 힘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고 어머니 기도실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네가 불만족스러우니 내가 한다. 아, 내 만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있었던 사고, 환기통이 무너져서 여러 명이 죽었던 그 현장에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고 저는 그 사고 이후에 그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시골에서 불이 나게 올라온 부모님을 앞에 놓고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35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 그것도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청년 리더로 섬기고 있던 그 청년의 죽음을 제가 무엇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35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저에게도 상처였던 나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가 35살에 너무너무 억울하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참새도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연일 수 없노라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노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분들,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삶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 다시 말을 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죽음조차도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청사진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내 인생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혹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획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책에 어떤 건축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설계사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집을 설계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이런 이런 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해도 괜찮겠습니까를 묻든지 조금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집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단지 허락받으려 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많이 떠돌았던 이야기,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는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과 오히려 돈을 벌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저지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해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잘 들으실 준비 됐습니까? 앞으로 6일 동안 계속 풀어나갈 내용인데 제가 개요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이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불합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방해하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차선의 인생밖에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오해라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토기장인은 우리가 차선으로 우리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 터져버린 우리의 진흙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릇을 다시 만드셔서 최상의 용도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차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설에 페이스북에 가는 분들, 그 고향을 향해 가는 분들에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거들랑 여러분들의 친지들을 만나거들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후회는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들 회복을 담아 오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보다 더 뛰어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이 잘 풀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망갔을 때 딱 도망가자마자 거기에 배가 있었고 배를 타고 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립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을 꽉 막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열어놓으시든지 뒷문을 열어놓으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6일 동안 배우게 될 것이고 이 6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며 우리를 향한 토기장이의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난주간 제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예상치 않은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낸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책을 그 사람이 읽고 있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누가 왕인가. 책을 읽다가 누가 왕인가 여러분 설교 들으셨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북과 남이 갈라졌지만 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던 것처럼 목사님, 우리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막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그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북과 남으로 나누어져서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북쪽은 소련에게 남쪽은 미국에게 통치를 받으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준 축복을 우리들이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이 민족 때문에 이 남쪽에서 민주주의와 그리고 이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통일의 비전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라진 것이 뜻이 아니라 갈라진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슴이 뜁니다. 제가 국방위 소속에 있는데 통일을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제 가슴이 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가 가고 금이 가고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우리를 지으시는 토기장이를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선택을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토기장이는 우리의 삶을 다시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설을 전후해서 전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웃지 마세요. 여기 여럿 있을 겁니다. 사주팔자 꽤 많더라고요. 예수도 믿고 점도 보고 뭐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여러분들 점보는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거짓 믿음은요,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과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십니다. 미신과 전보는 것과 사주팔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 그 믿음의 차이는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이번 변화산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겨자씨라고 하는 년에 실렸던 글을 보았습니다. 꽤 오래된 글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전엔 우리 작은 교회에서 가족창 경연대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 집사님 가족이 찬양을 하다가 가사를 틀렸어요. 그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사람들이 또 그때 좀 안 웃으면 좋은데 막 웃고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례가 담임 목사님 가정 차례가 되었답니다. 담임 목사님도 나와서 특송을 하다가 목사님이 가사를 틀려서 다른 사람들도 또 웃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장로님과 가족들이 목사님의 짐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일기장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에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저는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허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2부 예배는 청소년들 마이블리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상처가 있니? 네, 애들도 상처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한테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니? 엄마, 아빠요.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끊임없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도 있고 남이 아는 부끄러움도 있는데 그것이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가운데도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을 돌아봅니다. 제 안에 참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가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가시와 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저는 참 무기력합니다. 무기력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끔 우울하냐? 네, 애들도 우울하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울하십니까? 우울함은 왜 찾아올까? 지난 몇 달 동안 저에게는 그 우울함의 정도가 많이 지나쳤습니다.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이유, 지난 몇 달 전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심장 스탠트를 하면서 저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기력감, 그게 저를 너무너무 우울하게 했어요. 정말 우울하게 새벽 일찍 일어났을 때입니다. 성경을 들쳤어요. 말씀을 보는데 그 우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우울함, 내 능력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아라.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저를 우울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서 우울증을 걷어가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제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었다고 하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만 저에게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물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뜻대로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시더니 제 삶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약함을 보게 하시고 찌그러뜨리시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하셨어요. 내 삶에는 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기장의 의견이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다. 찌그러진 그 진흙을 다시 만드시는 그 토기장인은 그의 마음에 맞는 대로 최선의 것을 만드느니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의도된 손길이라면, 토기장이의 의도가 있다면 그 토기에 찍힌 흠집은 흠집이 아니라 포인트다. 명인의 손에 달려있는 그 자죽은 흠집이 아니라 포인트라는 거였어요. 위작이 무엇입니까? 매끄럽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혼이 없고 숨결이 없고 노력이 없는 것은 위작입니다. 얼마 전 TV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TV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술을 전공한 분입니다. 프랑스에 여행을 가서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한 젊은 화가를 보고 너무너무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사왔어요. 호텔에서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이 몇 년 후에는 유명한 그림이 될 것 같은 너무 멋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더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몽마르트 언덕에 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화가가 어제 산 그림과 똑같은 것을 너무나 빨리 그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환상이 다 깨어졌습니다. 빨리 그리고 잘 그리고, 그것이 작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작품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심혈이 기울여지고 거기에 혼이 있고 숨결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인가 돼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 우리의 토기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때로는 허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허물 가운데서 토기장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간증합니다. 이것이 토기장의 숨결이었노라고, 이것이 토기장의 의도였노라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거짓 믿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거야.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너희들이 터질 수 있어. 그러나 토기장이는 베스트야. 내 삶을 다시 빚으실 거야. 여러분, 터진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토기장이는 다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새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워라. 그 항아리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님들이 들어올 때 물을 떠서 발을 닦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담으라라고 하셨을 때 아귀까지 물을 다 채웠는데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그 항아리는 물을 담는 항아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더니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무엇에 쓰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허물과 깨어짐,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삶에 내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1장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에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더 힘든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어요.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라. 욥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항변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이 답을 얻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분의 계획이 있구나.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박사는 어떤 사람의 이런 질문,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겁니다. 혀를 만드시고 서로 대화할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대화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토기장이기에 내가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토기장이의 손에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아요. 깨어진 질그릇 같은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변화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 올라갑시다. 그리고 우리 만나의 성도들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산을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는 진흙 찬양합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를 지는
항상 지실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허물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그릇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주옵소서.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니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누가 아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숨겨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저의 허물이 허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토기장이의 숨결이 내 삶을 간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 깨하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움도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포기자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빚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상처로 깨어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겠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변화산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눈물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물들을 기억하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물질로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 만나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토기장이의 꿈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